카메라는 돌았습니다. 내가 돌았다고? 시키니까 하는 거죠. 제가 쓰고 싶어서 썼겠습니까? 이거 대충 하면 안 됩니까? 뭐 열심히 하면 누가 알아줘. 네, 담배를 펴야지. 나이트 있어요. 제가 2015년 5월 달에 인턴으로 이사를 해서 남들 다 퇴근해도 저는 10시, 11시까지 남아서 밥 먹듯이 야근하고 주말도 반납 채용하면서 회사 출근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정규 이제 시켜주더라고요, 11월에. 별시를 왜 준 거죠, 드디어. 참 행복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취업하기 어려워요, 요새. 열정이요? 지금? 아이고, 열정이 있겠습니까? 지금 벌써 3년이 됐는데. 그때 뭐 인턴 시절 때나 얘기지, 열정은. 오히려 열정보다는 상사 잘 따르고, 정치질 잘하고, 라인 잘 타는 게 회사 생활이더라고요. 나서서 뭐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면은 오히려 뭐 오버한다, 시기하고, 깎아내리기 바쁘고. 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이상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하면. 앞에서 술 사주면서 고민 없냐, 요새 뭐 힘든 거 없냐 하는 사람들 제일 조심해야 돼, 제일. 회사에 대한 불만 누가 없겠습니까? 다 있어, 불만은. 근데 털어놓을 수 있는 거잖아, 믿는 사람한테. 믿으면 안 돼.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 그 사람밖에 얘기한 적이 없는데 다 퍼져 있어.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팀장이 부장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 아니, 나는 걔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난 그 사람을 믿었는데. 메신저로 뭐 시키잖아요. 냅냅거리지만 제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나한테 복종을 하는구나. 어떤 지배 심리가 있는 거지. 내 머리 꼭대기 위까지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3년을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피폐해졌더라고요. 아니, 그거 XX병 때문에 일주일에 치킨 한 5마리는 먹는 것 같아, 소주 마시면서. 100kg 찍겠어요. 나 인생 최고 몸무게야. 회의를 했는데 영상 아이디어를 달래? 뭘 할 건지. 그래서 내가 생각해놓은 게 있었어. 비둘기 가면 쓰고 평화와 희망을 전파하자. 내 마음에도 평화가 없는데 지금. 아니, 당연히 안 시킬 줄 알았죠. 누가 언론사에서 비둘기 가면 쓰고 뻘짓거리를 하는데 누가 시키겠습니까? 근데 괜찮대. 좋대. 그래서 지금 쓰고 있어요. 네. 내가 말을 안 꺼냈어야 되는데. 아니, 나는 평화를 전파하겠다고 비둘기 가면을 썼는데 인터뷰 나가보니까 성화는 옛날 말이지. 사람들은 평화가 아니래. 더럽고 세균 많고 오히려 나를 많이 기피하더라고. 되게 정체성이 혼란이 많이 왔어요.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다. 그냥 내 자신을 보여주면 되겠구나.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에서 유해 조류가 되고 싶어서 됐겠냐고. 얘네들 야생에 살 때는 깨끗한 애들이었어요. 근데 인간들이랑 살다가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서울 올림픽 아시죠? 야생에서 잘 살고 있는 애들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그때. 결국에 그게 다 번식해버리고, 도심에서 인간 음식물 쓰레기 먹고 자라고, 인간 토악질한 거 그거 먹고 있고, 자동차 매연, 공기오염, 여기 누구 하나 신경 쓴 사람 있어요? 누구 하나 발 먹고 나사는 사람 없어? 나도 똑같고. 얘네들은 방치당하는 거야. 이용되고 방치된 거지 지금까지, 인간들에 의해서. 여기나 저나 똑같아요. 대한민국 사회 가면 유해 동물이라니까?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취업하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근데 우리한테 돌아온 건 뭐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부정적이었겠습니까? 어릴 때는 몸도 좋고 머리숱도 많고 긍정적이고 열정 많던 친구였어요. 누군 열정 없었겠습니까? 대부분 열정 있었을 거예요. 다들 날씬하고 머리숱도 많았을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우리를 만든 거야. 나태해지고 귀찮아지고 X병 때문에 치킨 먹고 살찌고. 우리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뭐가 있냐고. 아,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이것도 유해서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비둘 기자입니다. 저는 앞으로 비둘기나 저와 같이 대한민국 사회가 만든 삶을 살아가면서 찌들고 지치고 변해버린 우리 주변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은 유해조류가 돼버린 비둘기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피폐해져버린 제 자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주제를 많은 현대인들과 교감하면서 좀 더 괜찮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